자,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의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 뭐 FOMC 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뭔가 섣불리 뭔가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오늘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S&P 500의 상승과 다우지수 상승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난달 동안 강한 모습들의 상승 이후에 하방을 좀 대부분 좀 중심 가격까지 좀 회복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이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역시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상승이냐 하락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수급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이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4조 5천억 원어치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에서 FOMC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의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연준에서의 스탠스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 삼성전자도 6만 원을 돌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좀 특이점을 좀 살펴드리면 오늘 낙폭이 컸던 카카오 그룹주들의 반등세가 기술적인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도 특이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15%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도 오늘 8% 넘는 상승, 카카오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줌으로써 오랜만에 좀 기술적 반등과 함께 기관성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도 바닥을 다지고자 하는 수급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해 보셨다가 좀 박스권에 좀 횡보되는 흐름들을 확인하신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장 마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FOMC 회의에서 이제 뭐 오늘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에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면서 그 결과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번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0.75% 자이언트 스텝은 뭐 단행할 것으로 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FOMC 회의보다는 12월 달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상당히 좀 공개적으로 좀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리네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할 때다라는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영원 0.75포인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빅스텝에 대한 흐름들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결국에는 좀 환호를 하면서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파월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환호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강력한 스탠스가 나온다면 좀 충격은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거나 빠져나가는 흐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9월 달의 흐름들과 같은 우려감을 좀 갖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되겠구나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스탠스를 좀 조절해 나가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FOMC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저희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이 FOMC 회의 결과 한번 잘 분석도 해주시고 시장의 영향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